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난 파리 올림픽 기간 내내 저도 정말 행복하고 아주 힘이 났습니다.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멋진 경기를 펼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정말 고마운 마음에서 그런 국민들 모두가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또 식사 대접만 하는 거로는 좀 부족해서 이런 국민 메달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스포츠가 인간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을 성장시키는 교육 과정에서도 저는 스포츠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평화와 단결과 그리고 우리에게 사회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한 국가 내의 우리 국민들 간의 단결과 또 평화와 협력과 어떤 공동체 의식을 길러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런 세계인들 사이에서도 국가 간의 평화와 또 단결과 협력과 또 세계인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저는 스포츠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식사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올림픽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은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국가들끼리 하도 전쟁을 하고 싸우고 했기 때문에 좀 평화를 찾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가 1896년에 다시 그 정신을 살려서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는 뭐 종목이 몇 개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뭐 10개 안쪽에 종목을 가지고 처음 올림픽이 시작이 돼서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 때 1940년, 44년 요거를 빼놓고는 올림픽이 계속됐습니다. 지금은 벌써 종목이 수백 개죠. 또 우리의 88올림픽은 1980년 올림픽에서 미국이 불참을 하고 또 84년 LA올림픽에서 소련이 불참을 해서 그렇지만 88년 우리 서울올림픽에서는 전세계 자유공산진영 제3세계 전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정말 이 평화와 단결을 노래하는 이런 멋진 인류의 축제를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에 대해서 어떤 레거시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선수 여러분께서 이러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올림픽 레거시를 정말 멋진 경기를 통해서 이번 파리에서도 잘 지켜주시고 또 더 발전시켜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올림픽에는 또 하나의 그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 단결 외에도 바로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청년들의 이런 스포츠 경쟁을 통해서 이 청년들을 성장시키고 미래 국가사회 또 미래 세계에서 이 청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단결하고 평화를 이루게 한다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재밌게 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감동의 행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멋진 행사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정말 멋지게 역할을 잘해내셨습니다.
이번 그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또 깨기 어려운 이런 아주 훌륭한 기록도 냈죠. 우리 양궁의 여자 단체전 그 올림픽 10연패는 아마 역사상 안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11연패 하실 수 있죠? 그래요. 이 남자 양궁은 또 단체전 3연패를 달성을 하고 또 김우진 선수는 금메달 5개를 보태서 우리나라 최다 금메달 수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전 종목을 휩쓴 것 자체도 정말 저도 집에서 보면서 마지막에 슛 오프 할 때는 의자에서 도저히 앉아서 볼 수가 없어서 정말 아주 늦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펜싱의 남자 사브로 단체전에서도 또 올림픽 3연패를 이뤄냈고 또 여자 사브로 선수단도 단체전 첫 올림픽 메달이라는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사격 역시도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 태권도에서도 걱정이 좀 됐는데 그래도 종주국가로서 금메달을 2개 거머쥐어서 자존심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안세영 선수 정말 멋진 경기 그 뭐 매 세트마다 정말 감동적인 이런 경기를 보여주셨고 배드민턴이야 뭐 국민체육이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가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세영 선수의 저런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그 노력을 하고 또 아마 짐작컨대 뭐 무릎 부상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도, 복싱, 역도, 수영, 탁구 근대 5종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이렇게 메달을 딴 선수들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상을 이겨내고 바벨을 들어올린 우리 역도의 박주효 선수, 또 부리의 부상에도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마친 체조의 여서정 선수, 또 브록의 투혼을 보여준 브레이킹의 김홍렬 선수까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또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 스마일 점퍼 우리 우상혁 선수, 또 다음 올림픽을 다짐한 우리 수영의 황선우 선수는 도전하는 청년의 진면목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뜨거운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올림픽의 성과는 선수들의 땀과 열정, 또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스포츠 과학이 함께 어우러져 이룬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욱 발전시키고 또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또 자유롭고 공정한 이런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서핑, 스포츠 클라이밍, 브레이킹과 같이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무려 32개 종목에서 329개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청년 선수들이 새로운 종목에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세심하게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든든한 팬으로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좀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팀 코리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올림픽 굉장히 욕심도 났었고 그리고 또 해내야겠다는 좀 간절한 목표가 있어서 좀 사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어도 끝까지 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선수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뭐 그런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화이팅! 전 세계 44개국에서 파견된 경찰들과 함께 범죄 예방, 순찰을 하고 대테러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의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 코리아 화이팅! 아무래도 밥을 잘 먹고 밥심으로 메달 땄다는 선수들 기사 그리고 응원 메시지 같은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사실 저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데서 선수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만찬 자리에 초대받은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또 노력하는 부분을 알아주신 문체부와 정부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들 경기력 향상시키고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거에 되게 강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 코리아 화이팅!